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발을 넓게 벌리고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. 그대로 바닥을 짚어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걸어가세요. 이때 머리 목부터 다리까지 일직선을 취하는 자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 팔을 사용하여 나갑니다. 반대 동작으로 팔을 사용하여 되돌아와서 시작 동작부터 다시 반복합니다.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린 다음 한 다리를 뒤쪽 사선 방향으로 뻗어주세요.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게 중앙에 힘을 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. 앞쪽 다리 각도는 90도로 유의하세요. 어때요? 쉬운 동작들인데 잘 따라하셨나요?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동법이 있다면 밑에 인박스로 메시지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른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